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차량 중에서 가장 세트없는 자동차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남부사 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캐런 아스트로포 GG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409,000. 그동안 신차가 추가되면 전부 다 100만 달러가 넘어가가지고 내 통장을 엄청 뭔 소리야? 자, 어쨌거나 이 차량이 최고의 가성비 차량 $459,000. 이 국산 제형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4칸 사지 않고 가속력이 3칸, 제동력은 1칸반, 마찰력은 3칸반. 확실히 좋은 성능은 아닙니다. 얘보다 저렴한 차 중에서 이거보다 성능이 좋은 차량들이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레전드리 모터 스포트, 뭐 예를 들어서 브라보드 벤시 $100,000. 이동수산 지원 이거 보세요. 가속력이 아주 그냥 끝판왕을 찍고 있잖아.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살 겁니다. 녹색으로 스펙클리.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캐런 아스트로포 G-Jet. 전면을 보시면은 뭔가 90년대의 향기가 물씬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이트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뭔가 둥글둥글하고 살짝 앞쪽으로 쏠려있는 듯한 디자인.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특별한 디자인은 없는 것 같은데. 내부를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내부예요. 제가 이렇게 생긴 내부를 엊그저께도 본 것 같은데. 드리프트 잘 된 차. 그리고 내부 계기판이라던가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똑같다. 복붙, 이동수단 모두 교탈까? 빅. 그렇지. 이 아마 4기통짜리 세로 배치 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쪽 트렁크, 다른 트렁크 보면은 굉장히 작은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구동 방식은? 구름 구동. 오케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없는 곳으로 가볼게요. 요즘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LS 모임장 이런 데 가야 돼. 시승 트랙 출발. 아, 그래요? 어, 깜짝이야. 저거 이거 지금 번호 고쳐내는 거 아니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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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진짜 깜짝 놀랐네. 자, 바로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오우, 느려. What? 오우, 진짜 느리네. 가속력이 정말로 형편이 없습니다. 아까 봤을 때 3칸 정도였죠? 이거는 뭐 거의 시민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핸들링도 보겠습니다. 왼쪽. 오우. 아니, 이거 핸들 달린 거 맞아? 가만 있어봐. 왼쪽. 아니, 이거 어제 오후 2시쯤 로스산토스 외곽 지역에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 봐봐, 안 돌아가잖아. 오, 그렇다면 드리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드리프트. 드리프트를 하시면은 이제 그나마 난데. 어, 자동차. 잠깐만, 범퍼 왜 이래. 여러분들, 혹시 몸통 박치기로 제 자동차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제 갓 지은 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뒷모습.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 정도. 클래식 앞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도 종류가 이 정도. 플레어 뒷범퍼.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13가지. 카본 플레이트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캐런 그릴. 그 다음에 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레이스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보라색 조명 장착 완료.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블랙 라이터. 다음에는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종류가 11 가지고요. 태그 알트. 그 다음에 미러. 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튜너 미러. 번호판은 프로. 지하담의 도색 1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조직 상징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롤 케이지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헤딩과 하이트랙 시스터. 그 다음에 지붕. 보시면은 지붕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 스쿱 알트. 그 다음에 스커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다음에는 스포일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튜닝 같은 경우는 종류가 몇 가지 없었는데 스포일러는 무려 17가지. 대형 날개. 그 다음에 차광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마인크래프트.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아드메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히든 식스. 휠 색상은 형광색 블루. 타이어 18 옐로우.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창문은 리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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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은 리무진. 창문은 리무진. 이 차량의 최고 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아, 역시나 개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첫 스타트는 상당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뭐야 이거? 몇 마일이야? 제 감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대략 100마일 정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편집본 올라오는 거 보시죠. 그러면 아마 100마일이 맞을 거예요. 아마도 알 수도 있고. 양카 특집 드래그 레이스. 캐런 썰트 나레스 클래식, 바비드 클리크, 람파다 T K5, 베가시 토레로 엑소, 우베르마트 사이파, 우베르마트 센텔 클래식, 브라더 팔로 S, 엠페로 벡터, 510F 와이드바디, 캐런 190Z, 바비드 도미네이터 GTT, 안에 시리즈 레트로 커섬, 그리고 저 멀리 나이트 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자, 스타트! 스타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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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느린 차가 있을까? 뒤로 볼게요.
보시면은 나이트샤크, 버팔로 S 제 자동차가 하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 자체는 굉장히 느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1등은 토레로 X5.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산을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엔진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올라가질 못해요. 아니 힘이 약해도 정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거? 오프로드 안 봐. 그만. 저랑 힘겨루기 갑시다. 자, 눈앞에 있는 지오뉴님, 저게 그 캐런 썰트 RS 클래식이었죠? 제가 오르막에 있을게요. 출발. 아, 잠깐만. 이분 인터뷰 좀 할게. 우와, 방송 감각을 아시는 시민분이군요. 제가 그런 분한테는 상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출발. 스타트. 아니 경사가 있는데도 내가 진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 지금 플러스를 밟았거든요? 아니 이거는 힘이 약해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시민차 아무거나 뺏어볼게요. 이거 이 시민차 가까이 보시면은 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출발. 스타트. 밀어주세요. 그만 여기까지. 알바니 엠페로. Oh no.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캐런 아스트로프 2세트 같은 경우는요, 길거리 시민 똥차보다 힘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다들 소원을 빌고 제 자동차의 전폭을 부쳐주세요. 올 한해 고생 많으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